온 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진찰의 부처님 해상 중 보연 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하옵니다. 저가 지금 한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 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에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파수밀다 선지식이 일보전으로 부처님께 공양한 그 인연으로 아주 훌륭한 공부를 해 마쳐서 법문을 했고 주로 파수밀다 공부는 이탐제 해탈이라 욕심, 탐욕심을 벗어나는 그런 해탈 경지를 터득한 거요. 이 선제동자 53 선지식 참배하면서 공부하는 내용들이 한 분 한 분의 선지식에게 그 한 분들이 주로 공부해서 터득했던 그 하나하나를 선제동자가 다 물려받는단 말이야. 그 한 공부를 성공리에 맞춰 깨달음을 얻는 게 이제 그게 해탈법문이야. 해탈문. 53 선지식에게 53가지의 해탈문을 선제동자는 이제 다 터득을 하겠지요. 불교가 부처님 가르침이 크게 8만 4천 법문이 이 두 종류 법문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공부의 극치인, 그러니까 결국은 부처 자리. 부처님 자리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서 도달해 가느냐라고 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그 자리를 터득한 분들의 그 이후의 삶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입법개품 들어가서 선제동자가 모든 선지식에게 참배하면서 묻는 말이 뭐지요? 운하학 보살행이요 운하수 보살돌이니까 보살행을 어떻게 공부하고 보살도 보살의 길을 어떻게 닦아갑니까 얘기죠. 보살행을 배운다라고 하는 배울 학자가 들어가 있어요. 나는 발심을 했습니다.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낸 지가 오래됐습니다만 아직도 극치인 구경자리인 부처님이 아직 되지를 못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선지기식에게 묻는 내용이 그렇게 하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것이 보살행을 어떻게 배워야 됩니까? 라고 하는 내용들이라, 크게. 그리고 그렇게 공부해서 해탈을 얻은 분들에게 그 해탈문을 얻은 이후에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하는 얘기가 운하수 보살도라, 보살의 길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선지식들이 나는 이러이러해서 어떠한 과거의 기연을 만나, 이 앞전에 바수밀다는 과거생의 고행열애라는 부처님이 자기 사는 그 서울 도해지에 왔을 때 부처님 뵙고 싶다 해서 남편을 꼬드기 해서 같이 가가지고 부처님 친견하고 거기에 그냥 황홀한 신심이 생겨서 몸에 지니고 있는 보배돈 하나 있는 거 그걸 그냥 시주를 한 거예요, 부처님 앞에. 그게 기연이라, 그게. 사소한 인연이었전정 그 발심의 계기가 되는 인연, 그 이상의 기연이 어디 있겠어? 그것이 성근이 돼가지고 종자가 돼가지고 이 공부를 해 마친 분이에요. 그 모든 선지식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할 때, 아, 나도 부처가 돼야지 할 때 어느 가슴 저 깊은 곳에서 감동이 한번 일어나야 돼. 그래서 나도 해야지. 이런 느낌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니 스승들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마음은 냈습니다. 나도 부처가 돼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공부하면 됩니까? 이 선제동자가 끊임없이 묻는 과정. 그 묻는 사람이 근기가 천변만하라. 대답이 천변만하지. 그래서 84,000 법문이. 크게 말하면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런 계기로 이런 공부를 해서 결국은 이 길을 성취했다. 이 해탈문을 얻었다. 해탈문을 얻은 뒤에는 그럼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힘이 돼서 그 다음에 그 해탈문을 바탕으로 나는 이러이러한 삼매를 터득한다. 삼매라는 게 뭐예요? 이제는 그 해탈을 얻었다는 것은 지혜가 열려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지. 깨달은 뒤에 그걸 바탕으로 세상을 상대하는 근기를, 경계를 만나는 쪽쪽 그 경계에 맞는 합일점, 그것이 삼매라. 경계와 내가 심일경성이라 마음과 경계가 하나가 되는 상태가 삼매라고 그랬죠. 그 삼매가 되어서 공부했던 그 깨달음의 내용 그대로 행동을 하게 돼. 깨달은 자의 삶은 그것이 보살의 길인 거예요. 이 지금 이제까지 여러분이 입법개품 오늘이 지금 바수밀다가 비슬지라 거사님을 소개를 했는데 이게 27번째인가 그러지 아마? 그 훌륭한 분이 있으니 거기 가서 물어라. 네가 궁금해하는 운하학 보살행이며 운하수 보살돌이니까. 그 내라 같은. 부처가 되려면 어떻게 공부하고 공부한 뒤에는 당신 공부해서 깨달았으니까 그 뒤에는 어떻게 사십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선지식들이 나는 이러이러한 계기로 이렇게 이렇게 이런 공부를 해서 이걸 바탕으로 이 삼매행으로 산다. 거듭 얘기했지요. 깨달음에서 공부가 성취된 분들은 그 이후의 삶은 모든 게 삼매 속에서 사는 거라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님 대신 정도를 이룬 뒤에 그 행각은 삼매행이라. 그 삼매 속에 경계하고 하나가 되고 대상과 하나가 되고 하나가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깨달음 내용에서 한치 반치도 어긋남이 없이 행동하고 어긋남이 없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매에 들지 않고는 그 어떤 말도 허튼 말이 돼. 전에도 얘기했죠. 유마거사애가 그 말 잘하는 불운하 존자애가 불운하 존자여 아무한테나 그 법문 함부로 하지 마시오. 법문을 하려면 상대의 근기를 정확히 파악한 뒤에 삼매에 들어서 그때 제대로 된 법문을 하시오. 잘못하면 소가 밟고 지나는 소 발자국의 고인 물을 저 바다같이 넓은 그런 가슴을 소유자에게 소 발바닥의 물에 비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법문한답시고 공부하는 사람에게 그건 무슨 얘기냐. 공부하는 사람의 근기를 100% 정확하게 파악한 뒤에 그 근기에 적합한 법문을 해줘라. 그 법문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삼매 속에서 가능하다. 삼매가 아니면 그게 허튼 소리가 되는 거예요. 10번 이상은 내가 이런 말 했지요? 선재동자가 파수밀다 소개한 비슬지라 거사에게, 이제는 거사님이라, 이거는 회양법문이라 전부 다 세속인들. 입 벗개라, 벗개 속에 들어간다. 이 세상 속에 들어가. 회양이라는 것은 내가 공부했던 모든 능력을 남에게 되돌려주는 게 회양이거든. 머리 깎고 출가해서 했던 공부를 세속에 들어가가지고 세속인과 같이 어울리면서 동사섭하면서 선지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회양. 자기 처신만 탁 울타리 쳐놓고 고고하게 사는 것은 이렇게 대범하게 사는 사람 안목으로 보면은 애들 삶이다, 이승 삶이다, 그래서 소승이라고 그러잖아. 또 반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귀찮은 거 싫어서 아이고 나 지금이 좋아. 아이고 금산사 주진 누가 되든 말든 나한테 찾아오지 마라. 나 머리 쓰기 싫다. 이러고 편하게 살면 그게 좋아. 그렇게 살고 싶은데. 비슬지라라고 하는 말은 번역을 하면 그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주특기에 그 맞는 이름이라 우리말로 말하면은 포함의 함섭, 포섭, 섭입, 섭은 모두를 내 가서는 포섭한다고 하는 뜻이고 입은 들어간다 소리인데 무슨 뜻으로 그런 이름을 지었나 보면 성근을 포섭해서 평등의 경지에 들립자 들어간다 그런 뜻이요. 말은 이래도 이게 아주 심오한 자리인데 이 비슬지라 선지식은 평소에 어떻게 살고 있느냐. 전단나무로 전단향나무로 부처님 좌대를 만들어 놔. 부처님 불탑을 여기에 부처님은 모시지 않고 전단향나무로 부처님 좌대만 모시고 요즘 저 정멸보궁에 우리나라 가면은 통도사나 저 오대산이나 부처님 안 모시지요? 부처님 사리가 모셔져 있기 때문에. 예, 그렇듯이 아마 그런가 봐. 전단향나무로 불자를 딱 모셔진 불탑. 그거를 늘 지키면서 그 불탑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공부하는 그런 분이라. 그러면서 이 공부를 다 해 마친 분이 다 그 입만 해도 그 소문 듣고 모든 시방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훌륭한 성자시여 당신이 공부를 그리 하셨다는데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그 공부한 내용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나는 공부하려고 안욕 따라 산마락 산보리심을 냈는데 아직도 멀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 비슬지라 거사가 대답을 해. 이건 뭐 간단하게 선제동자가 이 앞에서 앞에 선지식에 공부했던 것을 되새기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생략되면서 바로 선도성에 가가지고 거사를 찾아가서 정례구조 거사의 발에 예를 하고 합장하고 서서 사루기를 성자시여 나 발심한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운학 보살행이며 운하수 보살돌이니까 어떻게 해야 보살행을 배우고 어떻게 해야 보살길을 갈 수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우리 선생께서 성자께서 잘 가르치신다고 들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법문해 주십시오. 거사가 고언하되 선남자야 나는 그냥 공부했다고 터득한 보살해탈을 하나 얻었는데 그 이름이 불 반열반제라. 그게 저기 나오는 게 불반열반제. 안이불자에다가 반열반이라 할 때 위에 반자는 들립자, 들어간다 하는 들립자하고 같은 뜻이야. 열반이라고 하는 데에 들지 않는 그런 해탈문을 얻었다. 제자는 열반의 지위, 열반의 경지. 요요요 내가 어디서 본 여러분의 열반의 짬이라고 그랬네. 열반에 들지 않는다. 나는 그 공부를 해서 불반열반제라고 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그래서 선제야 나는 그 불반열반제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는 그 눈으로 이렇게 세상을 본다. 열애는 부처님이죠. 이와 같이 열애께서는 예전에 열반을 하셨고 열반에 들었고 이와 같이 열애께서는 현재 지금 열반에 드시고 이와 같이 열애께서는 마땅히 앞에 미래에 열반을 하실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지 않는다. 왜? 시방 세계의 일체 모든 부처님들은 제불 열애 필경에 저 궁극에 있어서는 무유 반여반제라. 한 번도 열반에 드신 적이 없다. 내 깨달음을 바탕으로 볼 때, 내 안목은. 이게 올바른 깨달음의 눈으로. 오직 이것만은 제외한다. 그분들이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시현으로, 시현은 억지로, 일부러, 화현으로 이 말이지. 시현으로 열반을 보여주는 것, 이런 것은 제외하고 부처님은 열반하신 적도 열반하실 일도 없다. 내가 알기로.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하음학자들. 에? 비슬지라 이 말이 바른 안목이요, 틀린 안목이요? 자신이 없나 봐. 이러면 저럴 것 같고 저러면 이럴 것 같아? 여러분 확실하게 대답을 해. 부처님은 열반하신 적이 있어? 없어?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 80살 먹고 가신 건 뭐예요? 응? 그러면 원래 부처님은 어디 계셔 지금? 부처님은 오신 바도 없고 가신 바도 없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분명히 부처님이 오셨다가 가셨지. 예. 네. 이제 이게 보는 눈을 이렇게 봐야 돼. 우리 눈에 오신 바도 있고 가신 것도 우리 눈에 확실히 보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오신 바도 없고 가신 바도 없을까?
여러분이 화엄경 공부하면서 이경지는 터득을 진즉 했어야지. 그래야 법문이 재미가 있고 하는 사람도 여러분이 알아듣는 것 같아야 재미가 있잖아요. 어디로 보면? 내 눈이 중도에 가 있으면 된다. 그래요. 중도로 가봤어? 그게 정답이야. 궁자 실제 중도상이라 내 몸뚱이를 내 안목을 중도에다가 딱 얹어놓고 보면은 실제가 보여. 지금은 중도에 내 안목을 두지를 못해서 편협해 있어. 어떤 쪽으로 편협해 있느냐. 과거에 훈습된 내 엄력에 얹혀 있어. 엄력의 눈으로 보고 엄력의 귀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선입견이 생겼어.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실상, 실제를 바로 보지를 못해. 어디 가야 그것을 바로 볼 수 있는가? 세상의 참모습을. 중도자리에 가야 돼. 중도자리는 어떤 자리냐? 공안자리다. 공안자리는 무슨 자리를 말해? 진리의 자리다. 진리의 자리를 우리가 배운 걸로 얘기하자면 어느 자리일까? 진여의 자리다. 그래서 진리는 진여여. 참과 똑같다라고 하는 그 자리. 그래, 열애는 어디서 오신 분이냐? 진여에서 진여, 여자, 가틀렸자. 오신 분이다, 올래자. 그래서 열애라. 그런데 진여에서 오시는데, 자, 이 세상의 법계 연기, 이 세상은 뭘로 이루어졌느냐? 공하다라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연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기라고 하는 뭐냐? 자성이, 특별한 자기만의 자성이 없고 이것과 저것이 서로 인연이 돼서 연기로 형성된 것이 이 세상이다. 그러지요? 그러기 때문에 열애가 이쪽에 진리의 바탕에서, 근원에서 오실 때 인연을 따라서 수연부감이라 인연 따라서 오시는 것이 연기로 오신 분이죠. 연기로 오신 분이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이요? 잘 가다가 왜 이리 맥힐까? 연기로 오신 부처님이 서가모니 불 같은 화신불이야. 연기로. 그러면 연기로 오시지 않고 바로 오시는 경우도 있나? 내가 그 얘기는 안 해줬을까? 화엄경에 모든 옛날 그 조사스님들 화엄학 하시는 분들이 이 연기관이 있는가 하면 연기로 보는 법계를 연기관이라고 그러지. 이 온 세계의 법계를. 거기에 또 하나의 관점이 있어요. 성기관이라 성기사상이 있는 거예요. 성품성자이다 일어날 기자. 인연 연할 때 연에다가 일어날 기자가 연기론이고 성기론이라는 게 있어. 성기론. 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근본이라는 얘기. 아까 말하는 진리의 바탕이 성이야. 진여할 때 그 여하고 그것은 니꼬루 성품성자의 성기할 때 성자야. 그러니까 진여에서 오신 분이 여래라고 그랬죠. 성품성, 성바탕에서 바로 일어난 분이 성기인데 여래나 성기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인연을 따라서 인연에 응해주기 위해서 나오신 분, 이런 분은 화신불이고 그 진리 그 자체가 그대로 일어나서 세상에 계신 분은 누구지? 그게 법신불이지. 그렇다면 이 세상에 온 세상에 몸뚱이는 부처님 법신불의 몸이요? 법신불의 세계란 말이요. 거기에 연따라서 팔상성도를 보여주고 역할을 하신 분이 화신불이지. 예. 그런데
그 지녀 자리를 우리가 확실히 알면 화신불이 니콜 상주 법신이라 항상 계시는 상신 항상 상자 상신이요 법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그냥 80년 전에 태어나셨다가 80년 후에 가시는 탄생과 열반을 눈으로 보고 부처님 열반하셨네. 아까 말하는 8만 4천 부처님 법문이 크게 부처가 되는 과정을 공부하는 거하고 그 공부를 마친 이의 행각하고 두 가지라고 그랬죠. 그 공부의 극치는 무엇이냐? 아까 성기관으로 보면은 일승 법계 연기의 극치는 성기라 그랬어. 왜냐? 연기의 꼭지점은 구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수행의 극치고 연기와 연기로 인해서 수행하고 수행하고 닦아서 부처가 딱 되는 그 꼭지점을 구경각이라고 그러잖아요. 구경. 저 깊이의 마지막 자리. 극치라 소리는 구경이라 소리예요. 그 극치 자리에 도달하면은 모든 수행이니 조작이니 하는 것이 필요 없어지지. 그 자리를 벗어난 자리잖아. 그러니까 이 벗어난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 일심의 근원이요. 진여의 본자리요. 본래 부처님이 계시던 자리요. 그 자리라고 그래. 근원을 본 거예요. 자, 역대 조사님들이 또는 과거 칠불 여기 이제 나오는데 서가모니 불 이천의 모든 부처님들도 우리에게 공부하라고 해서 최후의 구경자리를 어디다가 짚어주셨느냐. 아까 진리라고 하는 것. 억지로 할 수 없어서 진리라고 하는 그 자리, 그 상태, 그거를 말하자네. 이 그 무엇인가가 하나가 있어. 그 무엇인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 부중생 부중멸이요 명부득 상부득 그러잖아. 뭔가 하나가 있어. 이것이 만법의 근원이요. 이 세상을 창조하고도 남을 그 씨앗이 그 안에 다 들어있고 우리가 불꽃처럼 허덕이고 번뇌에 시끌쩍하는 인생살이를 다 마치고도 공부의 극치로 올라가면 그 자리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되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열반이라고 표현했고 그래서 큰 스님 공부 끝터리에 돌아가시는 걸 열반이라고 하고 그 자리는 원적 두루 고요하다. 늘 얘기하지만은 아무 간섭을 안 받는 물도 원래 파랑이 없는 거고 내 마음의 본래 자리는 그 어떤 것도 간섭을 받지 않아서 고요적정하고 그것을 육조 스님 깨달음 경지로 말하면 그 자리는 청정한 자리고 청정하고 오염되지 않았기에 거기에는 생멸이 없고 생멸이 없는데 열반이라고 하는 거래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뜻이고 그 무엇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무엇. 이것을 무엇이라고 아까 말했지 명부도상부도 그려낼 수도 없고 이름 지을 수도 없는데 그러기에 무엇이라고 이름 지어도 다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억지로 이것을 마음이니 불성이니 한단 말이야. 그 자리를 진연이 그 상태는 공한 거다. 그 자리는 그래서 모든 것이 평등하다. 이렇게 표현이 돼. 그 자리를 알아야 이 세상이 어떻다 하는 것을 알고 그 자리를 알아야 네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네라는 존재와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열쇠, 비밀, 그거는 이 하나에 있어. 아직 맛을 못 봤어?
올 듯 말 듯 하는 그 자리 세월이 삼천갑자야. 삼아승직업이라 그러니까 진득하니 성급하게 하지 말고 진득하니 가시오. 이 하나의 그 무엇인가에 우리가 한번 매료되고 코골을 끼어서 몇 생을 왔다 갔다 해도 그 코 낀 그거 하나 낚싯바늘 하나 빼내지 못하고 거기에 지금이라고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만나서 또 이렇게 앉아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하나. 그런데 여기 선제동자가 찾아다니 이 선지식들은 이거를 해결한 사람들이고 여러분이 법문 중에 들었던 조사스님들 그 어록 속에서 그 자리를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를 얘기하고 알고 싶나? 이리 와봐라. 저 마당 앞에 잣나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그 맛을 본 분들이에요. 그 이 비슬지라 거사도 그 해탈을 얻었어. 그런데 그 주특기가 모든 부처님이 열반 제대로 하셨는가 아닌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춘 분이야. 그래서 불반열반제 해탈문을 얻은 분이다. 이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전단좌, 부처님 좌대 전단향남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는 어떤 특정한 한 부처님만 모셔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진 부처님을 끝없는 무량한 부처님을 다 모시고 공양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그 탑전을 지키고 있는 분. 그래서 삼매도 열의 탑문을 이렇게 전단좌 열의 탑문을 딱 열는 그때의 삼매를 얻었다. 그래서 그 삼매로 후학들을 제접하고 세상을 대치하고 살아. 그 삼매의 이름이 불종무진이라 부처님 종자가 끝이 없다. 아까 얘기해서 불종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을 쫓아서 일어나서 생겨나. 그런데 부처님은 아까 어디에서 반연했던 어떤 인연으로 진리라고 하는 그 이치를 반연해서 부처님이 탄생한단 말이에요. 이 깨달음을 얻은 애 안목에 보이는 것은 그 이치라는 것은 아까 다면하다, 잠잠하다, 적정하다, 고요하다, 청정하다. 그게 보여. 부처님 자리는, 부처님이 탄생했던 원래 자리는. 그래서 그 자리에 계신 부처님은 무멸이라 이런 것이 보여. 멸함이 없다는, 생멸이 없다, 거래가 없다. 이렇게 볼 때 부처님의 화신은 곧 상신이요 법신이다. 이렇게 보여. 이 삼매를 얻고 이 공부를 마쳐서. 저기 열의 현상품 뭐 세 번째 네 번째 화엄경 초기에 가보면 여러분 주련에도 많이 나오지. 불신 충만 어벗게 보현일체 중생전이라. 부처님 몸은 이 법계 온 세계에 충만하다, 꽉 차있다. 그래서 보현일체 중생이 일체 모든 중생 앞에 널리 다 나타나. 천백억 이렇게 숫자로 표현할 것도 없어. 모든 경계에 부처님이 다 계시고 그래서 어떤 중생이라도 부처님 뵙고 싶으면 그 앞에 다 나타난다 그랬어. 어떻게 나타나는가? 수연부주 미부주. 수연부가 미부주라 인연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 주시는데 하나도 거람이 없다. 빠지들이지 않는다. 두루하지 않은 곳이 없다. 그런데 막상 부처님 당신은 이항처차 보리자 항상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원래 계셨던 보리좌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인 적이 없다. 이게 성기야.
이게 애초에 모든 부처님의 근원이요 우리 중생들의 마음의 근원자리인 그 자리, 진리의 본연의 자리에서 단 한 번도 움직이신 적이 동요가 없었어. 인연 따라 잠깐 화신으로 나오신 것 같지만은 인양반 여기 계실 때 누구 무전해서 그 자리 계신가 봐라 한번 해봐. 그 자리 계시는 거. 그 자리 가면 거기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또 여러분 눈길을 헤치고 해관에 법문하러 왔는데 지금 저기 백년사 전화해봐. 나 있는 거 없는 거 내 방에. 이양 처차버려. 그 자리를 떠난 적이 없다. 그래서 인연 따라서 팔상성도를 가리면서 도솔 내의상에서부터 성도하시고 열반 쿠시나가에서 열반하실 때까지 그 모양을 다 보여주시는 것은 화신으로서 중생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지 원래 당신은 오신 적도 가실 일도 없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 드러난 보통 사람 눈에 보이는 이 현상에 속지 않고 볼 수 있는 이 눈을 갖추는 것이 공부다 이런 거예요. 그 하나하나를 선재동사는 끝없이 선지식을 찾아가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 해탈문을 얻어. 해탈문을 얻었고 그 해탈문 바탕인 삼매로 세상을 살아가는 선지식들이에요. 여러분이 주반, 내가 지금은 주가 돼서 부처님 법문을 대신해서 설하고 여러분은 조연이 돼가지고 이 법문을 듣는 역할을 지금 하느라고 여러분과 나는 이 한 산맥 속에서 어우러지고 있는 거야. 에이? 그런데도 여러분이 남남이라고 어디 가서 나를 외면하고 할 참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남남이 어디 있어? 뿌리가 다 한 뿌리를 같이. 멀리서 봐봐. 이 나무 가지 여기는 지 잘났다고 햇빛 보러 간다고 여기는 그늘진다고 지가 바람 불면 서로 그 자리 찾으려고 막 이리 불고 저리 불는데 멀리서 그것을 볼 때 저놈들이 한 뿌리에서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인 것을 저리 하고 있구나 그러고 보이잖아. 세상을 볼 때 부처님 말씀 천하에 없는 조사스님의 말씀이라도 그 말에 지배당하지 말아라. 공부하는 사람은 깨달은 분, 깨달은 위치에서 우리를 유도, 인도하기 위해서 해주는 말은 교요. 그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선이다. 그 선은 아까 말해서 이 근원을 찾아가는 길이다. 이 자리를 알아버리면은 세상사 모든 것이 해결될 텐데 하는 거. 자, 선재동자 아까 얘기했듯이 공부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사십니까? 이 빚을 지라 이것을 부처님 모시는 법당에 부처님이 아니 계신 그 정멸 보금 같은데 거기에 늘 부처님께 공양하는 거예요. 그 부처님은 한 부처님이 아니오 무량한 부처님이 이 자리에 오십사 이런 기도 공부를 해서 그래서 삼매를 터득했고 그런 삼매에 항상 들어서 염념 중에 생각생각에 한 찰나도 그 삼매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삼매 속에 들어서 일체 무량하고 뛰어난 수승한 일들을 다 알고 해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삼매라는 경계가 어떠냐 선재가 물으니까 거사가 이러다가 나는 이 삼매에 들어서 그 차례차례로 서가모니 불 이전의 과거 칠불도 이렇게 다 칭견해. 구체적으로 응? 가섭불, 구남모니불, 구유손불, 시업불, 응? 비바시불, 제사불, 이런 부처님, 그리고 무상연화불, 이런 부처님을 차례대로 다 칭견해.
이런 부처님이 또 상수가 돼가지고 잠깐 한 순간에 백불, 천불, 천억불, 만억불 이런 많은 불가설, 불찰, 미진수 많은 부처님 이런 부처님들을 다 차례대로 칭견하는데 그 부처님들이 처음에 발심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성근 쌓아서 이러이런 경지로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해가지고 원을 세우고 그 원력을 이루고 바라미를 닦고 보살지위에 올라서 그 다음에 마구니를 항복받고 정각을 이루고 그리고 법륜을 굴리고 그게 팔상성도예요. 부처님이 과거에서 어떠한 성근으로 어떤 공부를 시작하게 돼가지고 이 많은 수많은 시방 무량 부처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이렇게 성불했고 이렇게 이렇게 성불한 이유는 이렇게 이렇게 살고 계신다 하는 것을 자기가 다 안대. 그래서 내가 한 부처님도 과거에 열반에 드신 적이 없고 지금도 들 일도 없고 앞으로도 드실 일이 없다는 것을 안다. 이게 이 하엄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경경에도 능가경 같은 데도 다 나와. 불우 열반 없고 열반한 부처님 없다. 불열반 없고 열반불 없다. 그래. 그 뭐예요? 열반할 일도 없고 열반하신 적도 없다. 그 자리. 그 자리는 우리 모두의 근원 자리. 그 장난에 이름 지을 수도 없고 그림 그릴 수도 없는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것. 그래서 억지로 우리 사바 세계에서는 음성 교체라 그래 말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게 그것을 마음이라고 한다. 그것을 불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잖아. 그거를 낳고 쳐라. 공부를 하는 법, 공부해서 살아가는 보살도.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이 세상에는 오직 보현행만이 존재한다. 부처가 돼버리고 난 이들이 세상 중생을 위해서 수연부감이라 인연 따라서 다 놔두시는 그 행각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거수 일투족 하루 행위가 다 부처님의 행각이에요. 과거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다 있었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몰라 가끔은 해차를 해가지고 깜빡하고 부처님이 아닌 행동들을 조금씩 했겠지. 그런데 이제 되돌아가야지. 어떤 것이 부처님이 생각이고 어떤 것이 부처님의 행동이고 어떤 것이 부처님의 말인지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자 이거예요. 선제동자가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선지직을 찾아다니면서 나름대로 이 분야 저 분야 저 분야 이렇게 찾아가서 여러분의 변명할 여지가 없어. 여러분이 이 직종만큼은 내가 최고야 하는 그 자리를 그 이상 하는 사람한테 다 공부해 왔잖아요. 우리는 끝없이 부처 되기까지는 끝없이 노력하고 아까 그 자리를 맛보기 전까지는 끝없이 정진하고 그러자 이거예요. 그 모든 법문이 이제 이번 달에 또 이것도 한번 춤출 일이 없으면 다음 달 또 한번 기다려 봐야지. 그 자리 맛보면은 춤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건데 노래가 나와도 아까 내가 세배할 때 우리 할매 합창단이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할매가 아니더만. 그게 벌써 남이 볼 때 나를 늙은 양 너가 그렇게 보이지 천만의 말씀하는 얘기가 나와. 우리는 세월이 지 혼자 갔을 뿐이지 우리는 따라가지를 않았어. 항상 같이 모여서 잠깐 해찰했을지라도 그래서 이 세상은 하심불뿐만 아니라 하심불 그 자체가 상주법신이라 항상 여기에 계시는 법신부처님.
내 스스로가 부처님이고 여러분 스스로가 부처님인데 잠시 주반이 조금 주인과 주인공과 조연이 잠시 역할을 바꿨을 뿐이야. 역할을. 이제 언제는 여러분이 또 이 자리에 앉아서 주인 노릇을 하고 이제 내가 그 자리에서 조연 노릇도 해야고 이제 이래야지. 이런 평등의 세계에서 우리는 한 뿌리로이라고 살아가고 있다. 그게 어떤 사람을 우러러보고 어떤 사람을 내려다볼 일이 있느냐. 이 도를 모르니까 그냥 내려보고 함부로 하고 우러다보고 아부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 행위라 그게 다. 이런 이치를 여러분은 진즉 알아채서 그런 데 속지 않고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게 부처님법을 제대로 배워야 이제 소화가 돼. 잡힐 듯 한 것이 아싱지겁이라고. 아까 되돌아가는 길은 선이라고 그랬지. 이 선이 다른 게 아니고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선 중에 특별하게 고증하고 장담해 놓은 것이 우리나라에 온 가나선법이라든가 이런 참선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화두를 드는 건데 화두라는 게 뭐냐? 끝없이 의심을 하는 거죠. 의심. 그거를 수용해버리면 의심이 멈춰버리잖아. 그래서 같은 말인데 여러분 이제 시간이 다 됐나? 공부하는 사람들이 삭구, 할구를 구별을 못할 거야. 선지식이 일러주는 하두가 삭구가 되고 같은 말인데 누구에게는 할구가 된다. 삭구란 뭐냐? 죽었다 소리야. 그 하두의 의심과 의심을 끊임없이 몰아붙이고 하는 거면 그게 할구가 되는 거, 살아있는 거고. 그거를 수용하고 받아들여버리면 그게 삭구가 돼, 수돕이 돼. 아까 내가 얘기했죠? 부처님 말씀, 저 조사스님 말씀이라도 그 언어에 지배당하지 말아라. 끝없이 물고 늘어져라. 물고 늘어지고 해서 구경자리에 가면은 그것이 두 쪽이 나지 않고 하나 한쪽이 될 때까지 다 뭉쳐서 의단이 형성이 되면은 이제 이거 뚫고 나가기 전에는 네가 죽든가 내가 죽든가 아이고 숨이 답답하고 그냥 얼굴이 상기가 되고 그것이 하룻밤이 가는 수도 있고 이틀이 가는 수도 있겠지. 아무리 길게 가도 일주일 가기 전에 그것이 눈이 톡 터져서 열린단 말이지. 거기 몰아가지를 못해서 그 맛을 아직 못 봤지. 나 어제 아침 5시부터 지금까지 내가 아직 눈을 못 붙였는데 어쩌냐게 어찌 잠이 안 오는가 하게 처음에는 아이고 잠을 자고 싶더니 아이고 안 오는 잠 그냥 말자그라고 그냥 아예 줄이 틀고 앉아 있었더니 어떻게 재미있었는가 몰라. 운전할 때는 조금 피곤하더만. 그동안에 맥혔던 거 한두 개가 슬슬 풀어지는 그런 계기들이 온단 말이야. 몸뚱이가 뭐 하더라도 억지로 해야 된다 하지 말고 그냥 가는 대로 한 번쯤은 놓아봐. 놓아보면은 수순 경고라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한 게 수순 경고의 평등 회향인데 수순해. 그러면서 그 신심은 견고하게 지켜내면서 평등자리로 다 해라고 파고 들어가 보라. 평소에 그 의혹을 꾸준히 간극이 없이 이제 아직까지 뭐 닭이 알품고 있듯이 고양이가 쥐 앞이라고 노리고 있듯이 하는 정도까지가 오래가지를 못해서 그러지 그런 정도가 이제 될 때가 있단 말이야. 놓치지 않고 끈을 놓치지 않고 딱 잡고 있다 보면은 그런 기연이 오지. 이제 그런 기연을 놓치지 말라면은 그 간극이 있으면 안 해. 해찰할 때 꼭 온다니까. 여러분 손님 귀한 손님 올 때 꼭 집에 어지러질 때 오잖아. 굉장히 꾸준히. 이제 막상 그 대목에 가면 공부하는데 저 스승 선지식한테 가면 뭐라고 하냐는 야 그 끈 왜 그렇게 잡고 있냐 놓아버려라.
내 생명줄인데 그거 막 살라고 잡고 있는 죽으나 사거나 잡고 있는 나를 그걸 놔버리라. 놔버려야, 놓쳐야 잡고 있는 소중함을 알고, 놔버려야 잡고 있을 때를 알아. 그죠? 이제 이런 것은 또 여러 많은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는 얘기네. 나무함이 답을 나도 모르겠어.